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불이 다 꺼져 있죠? 제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드리려 노력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가족들이 다 집에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고. 배달 음식 좀 요새 시켜 먹고, 원래 한두 달 동안 계속 못 먹었어가지고. 너무 먹고 싶어서 집에서 먹다 보니 살만 찌는 것 같고. 그래서, 운동을 또좀 해야 되겠죠? 오늘도 영상 찍으려고 물건을 좀 가져왔는데, 그냥 제 얘기를 혼자 있는 겸 하나 해보려고 해요. 영상에 형광등밖에 안 보이는 거 양해 부탁드려요. 얼굴까지 공개하고 싶진 않아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잘안 되시거나 아니면 퇴직하신 분, 휴직하신 분, 실업주 많겠지만 제 얘기 하나 좀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마다 에피소드는 다 있잖아요. 강아지가 키우다 죽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들 힘들고 슬픈 일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다들 파이팅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너무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제 오빠가 친오빠가 작은 오빠가 태워주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신났거든요. 오빠가 좋은 게 아니라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신나가지고 되게 저도 많이 얻어 탔는데 시골에서 갔을 때 시골집 갔을 때 자전거가 있었거든요. 집에는 가난해서인지 엄마가 위험해서 안 사준 건지 자전거가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맨날 타다가 고등학교 때 아니다 미안 죄송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자전거를 친구한테 얻어 탔는데 뒷자리 타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걔가 빨간불인데 막 신호위반해서 달려들어가지고. 그땐 전왜 사고 났는지도 몰랐어요. 갑자기 차가 뒤에서 와가지고 파란 과일 트럭이 저를 뒤에서 쳐서 한 바퀴 거의 굴르다시피 했고 날랐거든요. 슝하고. 근데 보험금을 받긴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들고 튀셨어요. 도망가셨고 손님 아니고.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아빠가 왜 병문안을 안 올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였고. 엄마가 저 충격받으실까봐 바빠서 못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배신감이 너무 컸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대학 때까지는 멀쩡한 다리였는데 그 당시 이제 뼈에 금이 가가지고 좀 오래 입원을 했어야 됐는데 돈이 없어서 아빠가 빨리 퇴원하자고 하기도 하셨고 또 근데 이제 기말고사가 있어서 고등학교 때 휠체어를 타고 발을 깁스한 상태로 링거 꽂아가지고 링거 꽂은 상태로 나와서 아, 나 고등학교 때가 아닌가? 아씨 헷갈린다 죄송해요 아 초등학교 사고를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휠체어 타고 학교까지 간건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맞았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깁스하고 휠체어 타고 학교 가서 기말고사 시험을 보고 그날 퇴원을 했어요. 왜냐면은 시험을 안 보면 학교 졸업을 안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나와서 병원 들어갔는데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날 퇴원을 했고 뼈가 좀덜 붙은 상태로 학교를 다녔나 봐요. 전 기억도 잘안 나네요. 어쨌든 고등학교 끝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딱 대학교 졸업을 하니까 다리가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하루 종일 천장만 보는 게제 일이었고, 365일 천장만 보니까 너무 불안하고, 남들 다 일하고 돈 버는데 너무 무섭고 그렇더라고요. 세번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요건이긴 한데, 다리가 아파봤자 얼마나 아프다고라고, 한참 지난 몇십 년전 일인데 왜 이제 와서 그러냐면서, 일하기 싫어서 꾀병 부리는 거 아니냐고, 가족들이 그땐 다 저를 미워했던 것 같아요. 다들 힘드니까 돈안 버는 게, 좀 그랬나 봐요. 근데 당사자인 저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평생 못 움직이는 거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너무 아팠는데. 근데 이제 1년 동안 그러고 누워있으면서 욕을 너무 많이 먹고 힘들어서 이제 전화상담 일을 알기 시작해서
일을 시작한 건데, 사실 걷지도 못할 정도로 1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제가 스스로 너무 힘드니까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전거 선수용으로 다 타는 분들이 하는 무릎 보호대가 있는데, 그걸 하면 좀 나아진다 그래서 만원 주고 사가지고, 그걸로 맨날 걸었어요. 진짜, 인대가 끊어질 것 같고, 수술비도 없고 병원비도 없으니까, 그 상태로 진짜 억지로 걸으면서 강아지 산책 맨날 시키고 1년 넘게 그런 거 같아. 아, 1년이 아닌가? 아, 다리 아픈 동안 1년 맞네. 그 1년 동안 욕먹으면서 맨날 걷고 이래가지고 좀 나아진 상태로 전화 일을 시작한 거였는데 그때도 박봉이었어요. 한 40만 원, 60만 원 받아가면서 일을 했는데 그때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고 연애하다 헤어지고 이러니까 쇼핑 중독이 생겨가지고 그 얼마 안 드는 돈으로 쇼핑만 하고 이래서 이제 물건이 집에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처분 처리도 지금 곤란해가지고 누구한테 팔고 싶은데 팔리지도 아니 죄송해요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요새는 또한달 동안 제가 일을 했는데 보험 일하잖아요. 판매하지 않으면 돈이 안 나오는 직업인데 지금 두 분이 가입하시고 연락도 저래. 한 명도 갑자기 가입하고 안 한다고 그래서 또 철회하고 지금 세 분이 그래서 전 다시 빵원이랑 지금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노답에다가 월급도 나올지 안 나올지도 다 다음 달에는 모르겠고 왜냐면 이번 달에 일해서 다음 달 받는 구조라 다른 일 알아보기엔 다리가 안 좋으니까 안 받아주고 이직도 잘안 되고 나이는 먹어가고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힘든데 저도 이제 여러분과 동시에 마음적으로 우울증에다가 자살 충동도 거의 매일 느끼고, 내 어머님 때문에도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버티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 거라 얘기 안 해요. 광고 같고 홍보 같으니까 어디 거라 얘기 안 하는데, 지금 소액감이 4천만 원까지 들여요. 40대 이전까지만. 그리고 40대 이후 3천까지고, 이게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9월인가? 지나면서 똑같이 다른 데랑 똑같이 뭐 일반하면 10%, 20% 축소가 돼가지고 이제 마감이거든요. 3일 남았는데 누가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 뭐 유지율 금액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은 뭐 40, 60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급여도 없고 이래갖고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가 왜 얘기하냐면 신세한탄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떠올랐어요. 옛날에 1년 넘게 일을 못했던 그 침대에서 너무 아파서 매일 울고 했던 그 시기가 떠올라가지고 여러분도 좌절스러울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이 아픈 게 진짜 최고로 아파요. 왜냐면 아니다 경험해보니까 마음 아픈 게더 아픈 것 같긴 한데 몸 아픈 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니까.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살면서 솔직히 제가 요새는 좀 돈을 그래도 받은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월급이 따박따박 많이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하, 근데, 없는 건 아닌데도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만 많이 먹어가는 것 같고. 남들 앞서가면서 막 200, 100씩 벌때 저는 40, 60도 겨우겨우 벌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물론 어느 정도 많이 벌땐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요새는 그런 게 없어서 운빨인지 뭔지 욕먹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이게 제가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랬으면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넘어가요. 남들은 저급여인데 저임금에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 그냥 알바라도 해라 이러는데 알바도 다리 아픈 사람 뽑아주려고도 안 하고 전 나름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하루에 2, 300명씩 통화하면서 3시간, 4시간을 넘게 전화만 한 사람인데, 요즘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전화 받는 분들 다 욕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막 잠수 타시고, 혜택이 아무리 좋아도, 뭐, 좀 비싸다, 비싸다, 무조건 비싸다고 막 그러신 분들 되게 많고, 조정을 해줘도 전화 안 받고, 제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8시, 9시까지 기다려달라 하고, 안 받고, 이런 분 되게 많아가지고, 퇴사는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버스비라도 벌어야 되고 당장 보험비 나갈 것도 있으니까 이게 지옥의 굴레 같아서 경제적으로 이제 우울하고 어려운 분들은 더 우울할 수밖에 없는데 주말이니까 또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주말이니까 그나마 영상을 제가 찍는 것 같아요. 평일에 바쁘니까는
근데 제가 이제 한 11년 넘게 왕따였거든요. 왕따당하면서 엄마한테도 얘기한 적 없어요. 걱정시킬까봐 오빠들한테도. 알면은 놀라겠지. 난 예상했다고 놀릴 수도 있고 오히려 안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불러낸 천사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람 잘못 만난 것도 제가 보는 안목이 없었던 것 같고 뭐 악플 달리는 거 보면은 뭐 품절 많이 당한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가 있다더라. 너가 잘못돼서 품절당한 거 아니야? 생각은 안 해보냐?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달리니까 악플이 저도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얘 가스라이팅인가 싶고 별거 아닌 걸로도 눈물 날것 같은데 또일잘 되면 막 괜히 웃음 짓고 인생 별거 없잖아요. 솔직히 뭐 평생 사는 사람 입장이면은 제가 돈이 많은 거는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안 죽고 산다면 돈이 뭐 100억, 1000억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은 늙고 병들고 언젠간 죽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게 제일 무섭기 때문에 자살을 못 하는 건데 그렇다고 자해를 제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자살 시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 영상에 영상 보는 분들 킥해야지 10명? 많으면 40, 30? 정말 많을 때 50? 진짜 진짜 많을 때 1000명 정도 나오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제가 버텼겠어요. 그냥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지낸 건데 사실 우울증이 진짜 심한 사람들이나 당장 사태가 안 나아지는 사람은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도움이 안될 거예요. 직접 경험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제가 사람한테 별로 기댄 적도 없었고 해주면 해주고 희생하면 희생했지 희생을 받아본 적도 없고 뭐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뭐 믿으면 다 배신하고 사람도 믿기 힘들고 솔직히 요새는 사람을 안 만나고 있고 카카오톡 같은 거 하던 친구들도 아예 안 하고 있는 게 원래 그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대화할 사람 있고 이런 게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다 싫어졌어요. 귀찮고 이런 데보다는 배신당할 거 뻔히 아니까 최근에 상처받은 일도 있었고 하니까는 이게 이제 사람보단 돈인데 돈도 잘안 벌리니까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은 좀 차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우울할 때는 죽을 생각밖에 진짜 안 들어서 매일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하면 돈이 그닥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정말 죽고 싶은 게 당장인데 돈이 눈에 들어올까요? 근데 요새는 사람들의 별로 믿음이 안 가고 다 손절을 당하고 혼자 있는 게 많아지니까 그냥 돈이 최고구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분들 중에도 외롭고 우울한 분들 많다고 하는 게 뭔지 이해가 가요. 옛날에는 대형 빌딩 살고 고층 빌딩 살면은 그냥 무조건 행복하겠다 싶었는데 그분들이 돈에 집착하게 된 이유 중에도 하나도 제가 쇼핑 중독이었던 것처럼 상처를 누군가한테 많이 받아서 사람보단 돈이지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남들 막 300, 200씩 벌 때는 전 이만큼밖에 못 버니까 너무 현타 오고 자괴감 들고 그렇다고 내가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이제 저만큼 이제 뭐 일용직 하시는 분들 하루에 10만 원 버시면서 진짜 엄청 열심히 일하는 분들 택배 상하차 하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럽고 여자분들 중에서도 막 진짜 노동 막노동 해갖고 돈 버는 분들 보면은 아 나는 진짜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엄청 행복하게 사는데 나라고 그렇게 못살거 없냐 어딨냐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도 웃긴 영상 보고 스트레스 풀다가 매운 거 먹고 살찌고 이 무한 반복되고 이내 인생 언제 끝나나 내 인생 벌써 망한 것 같아.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 저도 나름 노력했으니까 이제 걷게 된 거거든요. 1년 동안 제가 걷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걸 이겨냈다는 게 기억도 안날 정도로 좀 예전 일 같아요. 한 4년 전인가? 이거 어쨌든 이겨냈잖아요. 저 지금 나한테 온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 생각을 하고 그때보다 낫지. 어? 시간 지나면 또 나아질 수도 있겠지. 다음 달엔 많이 벌겠지. 미래에 나한테 자꾸 기대를 걸게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안 되니까. 네. 일단 안될 때는 안될 때를 또 인정하고 내버려 두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너무 안 되는데 그럼 내려놔야겠다. 유튜브 영상도 열심히 찍고 마음 좀 내려놓자. 스스로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울증이 지금 한 10년이 넘어가지고 많은 지가 좀 괜찮아졌다가 또 걸렸는데, 생겼는데,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느낌? 이게 자살 중독 같은 것도 막 시도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매일 나 저처럼 죽고 싶다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것도 이제 중독이랑 비슷한 증세를 보인다. 뇌가 아파한다. 뇌가 손상된다. 근데 여러분, 우울증 걸리신 분들은 좀 이해가 가실 만한 게, 좀 억울하다고 하더라. 왜냐면, 억울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우울한 사람은 지능도 떨어진다. 뇌세포 파괴된다. 아, 물론 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된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겠지만,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내가 우울한 거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뇌세포까지 죽는다니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그 사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꼭 악플 달리는 거나 뭐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너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우울해지는 거지. 누가 널 괴롭혔냐? 너 말고는 괴롭히는 거 없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잘 사는데. 그리고 꼭꼭 하는 말이 뭐 너무 너보다 아픈 사람 많다. 제가 들어본 말 중에 최악의 말인 것 같아. 내가 힘든 게 남이 힘든 거더 힘들다고, 그러니까 남이 더 힘들고 덜 힘들고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데, 남이 더 힘들다고 내가 안 힘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자기 일밖에 안 보는다고 하고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1년 전에 저한테 뭐 가입 문의 주신 분이 있었는데, 1년 뒤까지 제가 기억을 해뒀다 연락을 드렸거든요. 근데 1년 전에 연락해놓고 왜 지금 연락하냐 화를 내시는 거예요. 본인이 병력이 있어가지고 1년 뒤 연락 달라고 해서 메모해놓고 적어갖고 전화한 건데, 화를 내니까 전 황당했던 게, 아니 보통은 내가 1년 전에 얘기했는데 왜 연락 안 주냐, 어? 기억 못하냐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게 대부분이고, 기억해주면 고마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아 물론 제가 서비스 직이고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갑과 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을이지만 그게 기억해준 사람 몇이나 될까요? 솔직히 메모장에 적어놔도 잊어먹은 사람 쎄고 쎘는데, 물론 제가 한달 뒤에 조금 늦게 연락 주긴 했지만, 그건 죄송해요. 제가 1년이 넘게 지나다 보니까 적어놨는데 까먹어가지고 지금 저 연락 드린 거거든요 이랬는데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 왜냐면 지금 왜 연락을 줬냐, 그게 아니, 그 얘기가 까먹으신 것 같아. 본인이 1년 전에 얘기한 거를 까먹으신 것 같고 화만 내시더라고요. 연락 달라고 해서 준 건데. 근데 보통 기억 못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오히려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갑질인 건가? 내가 갑질인 건가? 근데 아무튼 야, 세상에 이상한 사람 참 많구나.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을 어릴 땐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젠 이해가 가고, 마음의 상처도 되게 많이 받았고, 최근에도 친구 사귀는데 다세명다 뽀그라졌거든요. 졌는데 뭐 말없이 잠수 타고. 진짜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아가지고 마음이 아파.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플 때 대부분 사람들이 막 여러 사람 같이 어울려라, 모임 가라, 친구 사귀라 이러는데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남이랑 같이 지낸다고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며, 이상한 사람 만나느니 혼자 있는 게 낫지 않나. 왜 자꾸 점점 내가 외롭게 나를 만드는데도 마음은 좀덜 아프다. 괴로운 것보다는 외로운 게 낫다 생각하면서 외로운 것도 지금 꼭꼭 참아가면서 그러고 사는데요. 이게 뭐가 정답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인생은 정답이 없으니까 막막한데 하루하루 버텨내고 산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뭐든 다하고 있어요. 남은 시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파이팅 하는데, 진짜 울고 싶을 땐 근데 우는 게 맞고요. 내가 해보니까 죽고 싶을 때는 진짜로 그냥 말이라도 하는 게 나아요. 아무도 없어도 나 진짜 죽고 싶다. 표현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입으로 내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 중에 왕따를 좀 오래 당하신 분들, 1년, 2년, 3년, 4년, 저처럼 10년, 11년 그런 분들은 저한테 조언을 구하셔도 될것 같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경험자로서. 그리고 나도 힘든데, 뭐랄까, 세상에 힘든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는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살 부리는 것 같으면서도, 아 내가 진짜 다시 살고 싶어.
나갔다면은 이렇게 안살 텐데. 그런 후회도 들고, 시간은 앞으로 쭉 가는데, 나이 먹고 늙는 게좀 무섭기도 하고, 병 걸려 죽는 것도 아프지만, 매일매일 죽고 싶은 20대거든요. 우울증이 너무 크게 왔어요. 번아웃도 왔고, 일을 너무 열심히 했었는데, 돈도 많이 못 벌었어가지고. 근데 또, 다리 아픈 사람은? 이직도 힘들고 이러니까는? 아, 진짜,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근데, 제가 정말 힘들 때, 유튜브 영상에서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세상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면 좀덜 불행하다라고 했는데, 본인도, 그분도 이제 불안한 환경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저만큼.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잠깐 그런 마음을 버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 좋은 일도 있는데, 좋은 날도 있는데, 이런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원래 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 생각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것도 사실 폭식만 아니라면, 한 달에 꼭 한두 번쯤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입고 싶은 거 입는 거전 추천하는데 저처럼 쇼핑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래야 좀 저금이 되시고 또 마음이 좀 여유롭고 저처럼 또 불행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건강도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이제 얼마 뒤에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데 확실히 건강 문제도 중요하고 그냥 뭐든 다 중요하죠. 전 장난감이랑 인형 되게 좋아하는데 취미로도 많이 했다가 이제는 줄이고 있어서 안 하는 추세라 보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픈 분들은 진짜 엄청 버티기 힘들지, 직장에서도. 마음 아픈 것도, 전 몸도 마음도 다 아파 박았어가지고, 그 마음을 이해해요. 사람한테, 만약 대인 분들 중에 질린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일 걸 생각을 좀 하는 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힘들 때는, 나 힘들어 이러면 니만 힘든 거 아니야 이러고, 자기 힘들 때 와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감정 쓰레기통이란 말을 요새 하잖아요. 사실 힘든 건 너만 힘든 거 아니고 슬픈 건 너만 슬픈 게 아닌 게 맞는데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죽고 싶은 그런 얘기를 했을 거며 물론 본인 알바 아니겠지만 그걸 꼭 도움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본인도 다른 사람한테 힘들면 얘기할 거면서 물론 혼자 참는 분들은 그런 거 없겠지만 애처럼 보인다 생각하지 마시 애처럼 보인다고 생각하고 말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누가 너 되게 아프다 힘들다 슬프다 하면 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나라도 들어줘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주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내그 마음을 아니까는 경험자라서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해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내 시간 투자해가면서 왜그 사람 말을 들어줘야 하며, 대가도 없는데, 그니까, 물질 만능세상주의 같이,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줘야 되냐. 이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 근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다들 힘든 세상에 넋두리 좀 해봤고, 진짜 지금 당장 너무 힘든 분들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냥 주변에라도 혼자라도 거울을 봐서라도 전문가 찾아가도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얘기 다 하고 나 힘들다. 내가 제일 힘들다. 그 얘기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제가 요새 힘들으면서 우울해갖고 죽고 싶고 이게 매일 생각했는데 다 이해를 못해요. 왜 매일 죽고 싶은데? 왜 우울한데? 우울한데 별로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 돼요, 꼭. 돈 많이 못 벌어서 우울할 수 있지. 마음 아파서 우울할 수 있지. 사람들 배신 많이 다쳐서 우울할 수도 있는 거지. 꼭 이유가 있어야 되나? 그쵸? 근데 이제 꼭 이해 못할 뿐만이 아니라 화내거나 잠수 타는 사람도 되게 많고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보니까 왜 전문가를 사람들이 찾아가는지 알았어요. 비싼 돈 내가면서 굳이 상담하고 그게 왜 하겠냐고요.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으면, 내 마음이, 내가 마음이 다 아프고,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더 욕먹고 더 힘든 것 같아서, 마음이 더 아파요, 사실. 내가 이기적이었고, 좀, 싸가지였고, 성격이 더러워서, 저도 좀 강하고, 남자한테 진짜 아무렇게 막 대했어가지고, 마음이 안 아픈 사람이라면은, 좀 덜할 것 같은데, 성격이 또 그렇지도 않아가지고, 인류애가 옛날에는 진짜 엄청 강했어가지고 누가 나 괴롭혀도 심지어 왕따를 당해도 저 사람의 문제는 맞지만 행동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인 건 아니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별로 나쁘게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류애가 부서진 것처럼 바삭하게 돼버려가지고, 이게 조만간 정신병원도 가버릴 것 같은데, 돈도 없는 사람이 카드 호텔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만큼 힘들고, 돈이든 몸이든 마음이든 다치신 분들은, 그냥 진짜 진심으로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좀 도움된 말은, 너무 많이 힘들어? 몸살 좀 털지 마라는 말이나 착한 척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세상이고, 아니면 세상이라기보다는 그런 사람이고, 너는? 그리고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겠다라는 말이 가장 저의 마음에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취미 있는 거 좋아요. 취미는 진짜 제가 삶의 원동력이 될 정도로 아주 좋았고, 쇼핑 중독으로 그나마 앉아 살라고 버틴 것 같은데, 이젠 그런 것도 안 하니까 더 우울한 걸 수도 있겠지만, 뭐랄까, 돌아다니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데, 운동을 무조건 하라고 추천하진 않아요. 몸이 아픈 사람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 운동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하면 좋긴 한데, 뭐, 운동 만능설도 아니고, 운동하면 다 나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병원 가는 거, 약 먹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대신 잘 알아보고, 건강 생각해서 드셨으면 좋겠고, 내가 20대도 이렇게 힘든데, 30, 40 먹어서 더 힘들면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미래가 막막한데, 다들 요즘 이렇게 살지 않을까? 나뿐만 아니라 거의 20대 분들이.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리고 직장 구하는 분들은 제가 오랫동안 쉬었었잖아요. 그 초조함을 알아요. 어디든 취업하면 거기 열심히 하고 싶다. 근데 저처럼 다리가 안 아픈 분들은 제발 돈 많이 주는 고정급여 받는 곳을 가셨으면 좋겠고, 몸 너무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강도 중요해, 진짜로. 그래서 건강검진 곧 받으러 간다 했는데, 그래서 진짜 긴장돼요. 저는 거의 30년이 안 됐지만 아직 20대 중후반까지 건강검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어릴 때 빼고. 나라에서 해주는 게 처음이라, 처음. 이제 너무 긴장되고. 아이고. 아직 30이 안 돼서 뭐 위장내시경 같은 건안 받겠지만. 말이 쓸데없이 길어졌는데, 그냥,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이 제 도움이 되었듯이,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자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스스로한테 하고 싶은 말이고, 미래에 쓰는 편지를 쓰면은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무 죽고 싶어서 저를 5년 뒤에 나에게 쓰는 편지라고 해서 그거를 썼는데, 그럼 버틸 이유가 또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너무 죽고 싶은데 미래에는 또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과 조금의 희망을 가지면서 잊어먹고 있다가 딱 5년 뒤 펼쳐보면은 힘내라는 말이나 그런 거는 이제 남한테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나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 감동적인 것도 있고, 내가 이만큼 그래도 버텼구나라는 뿌듯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이제 울고 싶은데 못 울어서, 회사에서 내 월요일쯤 되면은 막 출근해서 엄청 울것 같은데, 그때 가서 알고 일이고, 화장실 가 처박혀갖고 울것 같아요. 근데 엄마 생각해서 못 죽는 것도 있고, 자살 충동 있거나 자해하거나, 진짜 죽고 싶은 사람들한테 너 관종이다 왜안 하냐, 진짜 죽어라 이런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충동 느껴서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 사람 인생 책임져줄 것도 아니면서.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여기 영상 올랐을 때도 자살하고 싶다니까 뭐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시도했었죠. 근데 뭐안 죽은 게내 탓인가? 왜 맨날 죽고 싶기도 하지.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나중에 그러다 진짜 지옥 가요.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인성이 좀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라고 다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니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냥 너무 우울하다. 그래서 마라탕도 사 먹었어요. 별로 안 맵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맛없어서 우울한 걸 수도 있어. 우울한 별거 아닌 걸로 다 우울하대요, 여러분. 돈 문제는 별게 아닌 게 아닌데, 모르겠어요. 되게 웃기죠? 다음 달 되면 난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매일매일 걱정이고.
그래서 주말이 제일 좋은 건 외로우면서도 푹쉴수 있다는 거. 수면제를 좀 처방받아서 토요일 날 먹고 자서 뭐 일요일 날에는 좀 깊게 자야겠어요. 잠을 많이 못 자면 우울해진다는데 신체적으로 떨어지고 저는 올빼미족처럼 새벽에 맨날 자는 불면증을 앓고 있어요. 몇십 년 동안 잠이 안 와서 충분한 숨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너무 우울할 때는 자는 게 도움이 된대요. 제 주변에도 손절당했지만 이미 몇명 있었는데 자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잠을 주무시면 안 되고 밥은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도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 제가 있고요. 부모님도 있고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다고 울지 마세요. 당신한테는 당신이 있어요. 그래도 버텨온 거, 살아온 거, 그동안 살아온 거, 다 용기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어차피 지구가 말 멸망하든 세상 사람 다 사라지든, 스스로 강하다고 믿고, 강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버티세요.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도 버텨요. 자살이 죄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나아지는 날이 올수 있잖아요. 그래, 희망으로 사는 것 같아요. 희망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에서 좀 힘들었던 사람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좋은 거다. 의미 없고, 사는 거 의미 없고, 행복하지 않은데, 그냥 살아있어서 사는 거다. 버틴다. 무조건 버티는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닌데, 힘드니까 이제. 그런 말도 안 들어오는 거죠. 정말 힘들 땐 아무것도 다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죽는 것도 본인 선택이지만, 순간 결정에 모두를 아프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가정폭력, 아동학대, 다 마음 아픈 일인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제가 움직이는 거 귀찮은데, 뭔가 아동학대 당해서 죽고 싶은 애가 있다면, 저도 움직일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마음이 따뜻한가 보네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전 희망이 없지만, 우울하고 혼자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순간의 선택에 어머님을 평생 울리고 싶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그래도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여러분, 주말에 푹 쉬시고요. 뭐, 고민 있거나 힘드신 분들은 저한테 털어놓으셔도 되고, 아무도 못 들어주는 얘기도 저는 잘 들어주고, 위로도 잘해줍니다. 제가 위로받고 싶을 때다 도망가지만요. 아휴, 네. 사는 거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시간 가고 버티고 매일 우울하고 불안해도 중독되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저도 매일 죽고 싶은 사람이지만 상황이 안 좋아도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그런 생각 안 하려고 많이 해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일 죽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매일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지만 자살 시도할 것 같은 위험은 좀 줄어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덜 들어서 머리는 덜 아프거든요. 스스로 괴롭힌다는 거 조금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여러분 사랑하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저만큼보다 훨씬 더돈 많이 버시고 아프지 마세요. 감사합니다.